미주에 계신 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감격을 점검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오신 우리 모든 하늘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복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액자로 많이들 보셨지요? 그 액자 가운데 풍경 속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모습, 우리가 참 익숙한 사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았던 그곳은 유대 광야였고, 유대 광야의 푸른 초장의 모습은 건기 이후 이른비가 내리면 황무지 같던 광야에 작은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요? 다윗 왕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 도망치며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 시편 23편의 배경은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픈 상처 속에서 드려진 찬양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들을 내려놓아야 참된 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6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말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양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양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은 두려움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연의 색과 비슷합니다. 또는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변변한 자구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초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심지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지만 양은 공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저앉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훈 목사님이 기록한 참으로 행복하려거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양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도 없다. 부족한 것뿐인 양에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목 자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양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에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제일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제일 낮은 도시가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광야가 있어요. 그곳을 유대 광야, 유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깊고 가파른 계곡들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협곡들이 많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곳에는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깊은 수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유대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원하지 않지만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들,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건들, 이런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있는 지금 우리는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현대에 와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업입니다.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들고, 건강이 걱정되어 건강보험을 들고, 집을 사면 주택보험을 들고, 불이 날까 염려되어 화재보험을 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여행자 보험을 들죠? 또 요즘은 아이를 임신하면 태아보험을 들어 미래를 대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잠재된 두려움에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ESPN이 선정한 판타스틱 10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그 중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구 선수도 있었어요. 김연경 선수인데요. 그 글을 읽으며 제가 놀랐던 것은 김연경 선수도 어깨와 손에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도 모두 몸의 어디 한 군데는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선수들도 발에 보험을 들고 있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은 손가락에 무려 몇십억의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부흥 설교가가 꿈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 설교가가 제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은 저에게 그러면 주둥이의 보험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을 살펴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어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미국에 소말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부족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혹시 떨리실까요? 그런데 만약 큰 나라인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이름 없는 아프리카 민족이 쳐들어온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역대하 17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군대가 강해집니다. 그 당시 숫자로 116만 명의 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군대가 60만이라고 가정하면 그 당시 인구수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진 것인지 모릅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여호사밧은 더 욕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합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이 왕이시라면 최전방 공격에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기 있는 장군이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선봉에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께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무기는 주님께 보다 많은 찬송을 드리고 실망의 슬픈 음성을 보다 적게 바란다면 훨씬 더 많은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힘이 들거나 너무 슬플 때는 그리고 정말로 두려울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때 위로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에게 큰 두려움과 문제 앞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 설교 준비도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찬양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근심 많은 세상에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우리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미주 재림 성도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 상황에 대한 의심이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나요? 모든 일에 대한 불평이 감사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나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사랑이 식어버린 이 마음 다시 한번 사랑의 물결이 밀려오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는 큰 열망을 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완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우리 생애의 빛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평안과 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 주석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걱정, 근심으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울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성도다운 신자를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양은 게으른 동물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짐승에게 필수적인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개나 고양이처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인 둠스데이 볼트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본토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 스발바르 제도 어딘가에 몹시 중요한, 어쩌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그 건물에는 최후의 날 금고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종자 씨앗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핵전쟁이나 해성 충돌 등이 대비해 중요한 식물 종자 멸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2008년 노르웨이 정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산하의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로 성립된 것입니다. 위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그곳은 이곳의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분양했습니다. 핵전쟁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살 수 있는 지하 벙커 한 구좌에 5만 불이었어요. 대기 번호를 받아야 할 만큼 잘 분양되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화성에 갈 수 있는 장소를 분양하는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인터넷은 가능하지만 돌아올 수는 없다. 가실 분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몇 명이나 신청했을까요? 20만 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아무리 좁고 아무리 힘들어도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항로를 따라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릴 때라야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 바로왕이 만나기 전에 형들을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왕이 물으시거든 우리가 목자들이고 또 고센 땅에 살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실제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가 원합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란 이유로 고위 관리 관직을 맡기려고 마음먹었다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것도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할 백성임을 형들에게 교육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권고를 따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 얼마 동안 체류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곳에 영주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주의 깊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권리를 보유하게 된 것이죠.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두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초점은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였어요. 훗날 나중에 마지막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라. 돈은 어떻게 나누어 써라. 그런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의 땅 하늘에서 만나자. 우리 생명나무 생명 강가에서 만나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자. 그런 소망을 말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되진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기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 오늘의 목숨을 걸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하루에 충성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익숙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늘 갈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때 우리 모두 힘을 빼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걸어갑시다. 어디를 가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21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감사함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영월교회 모든 성도들은 뜨거운 눈물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201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2월 23일 마지막 일요일
서울에 있는 결혼식을 참석하고 온 교인을 가득 채운 교회 차량이 돌아오는 그날, 대형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에쿠스가 150km로 달려와 80km 전용도로에 80km로 달리고 있던 교회 차량을 박은 것입니다. 두 바퀴를 돌고 그동안 대형 트럭이 박아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대형 사고를 경험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11명의 성도들과 우회전을 두 바퀴 하고 옆이 보이는 그 난관 10m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는 한순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자동차 안에서는 나 죽네, 머리에서 피가 나네, 앞이 보이지 않네, 허리가 끊어지네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4대와 응급차 4대가 충돌하는, 출동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 상황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알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운전을 했던 제 책임인 것 같은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의 100% 과실로 판정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고민 끝에 저는 이 목회직을 또 내려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3일이 지난 후에 특별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병실에 모여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큰 사고였지만 아무도 외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거나 부러진 사람이 없었어요. 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지만 검사 결과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상포진에 걸렸던 두 집사님은 생계를 위해 쉴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될까 얘기하지 못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아파했던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돈을 받아가며 병실에서 충분히 쉴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완치시켜 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교인들 사이 간에 건축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일주일 동안의 합숙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도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월 지역의 재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맡고 있었던 이단 시대는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영월교회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였던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공표하는 일마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교회 차량이 너무나 낙후되어 가다가 섰던 일들이 반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자는 말을 할수 없었지만, 사고 났던 교인들의 보험금을 다 함께 모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전액 현금으로 빚 없이 새로운 선교 차량을 구매하는 일마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긴 시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주께서 예비하시는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쳐다보라, 쳐다보라. 그리하여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그대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거쳐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넓고 끝없는 먼 저쪽의 미래의 영광을 향해 가는 좁은 길을 따라야 한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피곤할 때, 낙심하여 연약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나라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